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잉여맨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마인크래프트 영상 말고 이렇게 실물 제 얼굴을 보시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일단은 지금 댓글이 예상이 됩니다. 잉여맨님 무섭게 생겼어요. 잉여맨님 못생겼어요. 잘생긴 얼굴은 아니니까 여러분들. 오늘 어쨌든 제가 이렇게 실물 영상을 올리게 된 계기가요,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저의 잉여맨 가족 상황극을 많이 시청해주셨잖아요. 그 고마움을 말씀으로 드리기엔 너무 뭐해서 제가 오늘 캠코더를 켜고 여러분들 정중하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려고 이렇게 캠코더를 켰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조금 더 열심히 하는 잉여맨 가족 잉여맨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영상을 여러분들 찍게 된 계기가요, 여러분들 일단은 여러분들이 잉여맨 가족, 그 잉여맨이 마인크래프트 하는 플레이 모습만 항상 봐왔잖아요. 아직 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 나이, 제 이름 이런 것들 잘 모르시잖아요. 몇몇 분들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잉여맨 가족의 아빠로 굉장히 여러분들이 잘 알려져 있는데, 마인크래프트의 제 모습 말고 실제 저의 모습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댓글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남겨준 댓글, 여러분들이 요즘 댓글을 매우 많이 써요. 벌써 한 달에 올라온 댓글 양이 2만 개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수가 한 달 만에 무려 2만 명이 늘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잉여맨 가족을 굉장히 사랑해주신 덕분이 아닌가,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뜨거운 사랑을 보내주시니 저도 더욱더 열심히 하는 잉여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잉여맨 가족의 아빠 잉여맨은 잘 아시겠지만 정말 천방지축 딸밖에 모르는 그런 역할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은 실제 잉여맨은 잘 모르잖아요. 오늘 그런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많은 댓글 중에서 저가 궁금하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일단 댓글 하나하나씩 읽어보면서 갑자기 화면이 흔들렸어. 여러분이 남겨주신 댓글 한번 하나씩 읽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빈님이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잉여맨님 연기죠? 아마도 상황극에서 그게 실제 성격이냐 연기를 하는 거냐 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네! 네! 연기입니다! 네! TV로라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요루루님이 남친 생긴 걸로 상황극 해주세요. 안돼. TV레오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잉여맨님은 뭐만 해도 꿀잼이다. 나야. 잉여맨 나야. 난 다 꿀잼이야, 내 영상은. 섭둥이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저 여맨님 신고할 거예요. 제 마음을 훔쳤기 때문이죠. 남빵님이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여매님하고 미호님하고 진짜 결혼해도 되겠다. 네, CS님이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12년도부터 여매님 방송을 즐겨보았던 사람입니다. 예전과는 확실히 달라졌지만 과거는 과거의 매력이 있고 매력이 현재는 현재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꼭 지금처럼 방송해주세요. 지금은 지금의 매력이 있고 그때는 그때에게 매력이 있는 것처럼 저도 계속 여러분들의 그런 재미를 찾고자 계속 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네, GMD369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요루루 아기가 연기하는 거예요? 뱅뱅뱅. 굿풀스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20년 후 요루 결혼 상황극. 안돼, 내가 아빠야. 이 결혼 반대야. 반대세. 이 결혼은 안돼. 반대야. 나 딸바보라서 내가 안되겠어. 이거는 안할거야. 황다비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여매님 상황극 좀 그만하시고 컨텐츠 하시면 안돼요?
싫어. 용창창님이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여매님 진짜 아빠 같음. 내 나이 24살. 시집올 여자 없습니까? 저 진짜 좋은 아빠 될 자신 있습니다. 저한테 관심 있는 여성분들은 연락주세요. 메두사님이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여매님 봄수 교통사고 당하다 라는 주제로 찍어주세요. 이미 봄수는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기운찬나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딸 요루님이 아빠 여매님을 이성으로 좋아하는 상황극. 진짜로 좋아한다는 거죠? 말이 돼? 유토피아님이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언제나 학교에 있을 때도 잉여매님 영상이 보고 싶어요. 공부해. 김병화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잉여매님 봄수 아들이 돌아왔다 해주세요. 봄수 보고 싶어요. 아 최근에 상황극에서 봄수가 교통사고로 죽었죠. 여러분들 그때 댓글이 그 영상에 4,000개가 달렸는데 많은 분들이 봄수 언제 오냐, 봄수 보고 싶다, 벌써 이런 반응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봄수는 11월달 말에 제 가족 상황극에 출연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걱정 말라고. 이뉴야샤TV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잉여매님이 키스하자고 했을 때 완전 오글거렸다. 아 이 상황극 때 제가 단미호님한테 우리 키스나 한번 할까? 이런 대사가 있었는데 거기서 오글거렸다고 하네요. 리니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혹시 담미호님하고 사귀세요? 네, 잉여맨 짱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잉여맨님 요루루님 좋아하세요? 잉여맨님 이름이 뭔가요? 엄기환입니다. 엄기환. 엄씨구요. 기환. 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김승윤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잉여맨님 얼굴 공개 한 번만 제발. 리니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요루루님이 너무 귀엽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아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제가 이제 같이 이제 방송을 하잖아요. 녹화를 하잖아요. 요루랑 요루랑 친구랑 이제 같이 녹화를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제가요 밤에 잡아서 뭐랄까 냉장고 열어서 냉장고 색이 갔는데 딱 17살 여고생 목소리인데 이제 제가 요루야 이제 녹화 시작하자 라고 하는 순간 얘가 확 변해요. 어린애처럼 진짜 어린애처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진짜 그 순간만큼은 저희가 이제 상황극을 찍을 때만큼은 딱 어린애 자기는 어린애다 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녹화를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어린애 역할을 할 때만큼은 진짜 연기력이 몰입도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서 진짜 보기 좋습니다. 인정! 저승사자 뱀파이어님이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잉여맨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네, 박원주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잉여맨님 여자친구 있어요? 없습니다. 네, 은혜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잉여맨님은 처음 방송한 게 언제예요? 저는 19살 7월달에 네, 시작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시작을 했고요. 지금 벌써 24살이네요. 착한 흡혈귀족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잉여맨님! 잉여맨님의 재미는 잉여맨님의 어디에서 나오나요?
담요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잉여맨님, 담요님과 어떻게 만나게 되었나요? 일단은 제가 옛날에 아프리카TV라는 게임하는 플랫폼에서 담요님께서 저한테 멤버가 되고 싶다, 같이 방송하고 싶다, 너와 함께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어! 나한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같이 멤버를 하게 되었죠. 그렇게 서로 몇 개월 후에 여보, 여보 라는 상황을 하게 시작되었고, 그렇게 저희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잉여맨이라는 닉은, 잉여맨이라는 닉네임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라고 하셨는데, 일단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별명이 잉여였습니다. 잉여, 잉여, 잉여에다가 남자니까 맨, 남자, 잉여, 맨, 이렇게 간단하게 지었던 것 같아요. 네, 별 뜻은 없어요. 제가 왜 별명이 잉여냐고요? 제가 맨날 학교 가면 잤거든요. 맨날 자고 그러다 보니까 담임 선생님께서 저 잉여 잉여 이랬거든요. 네, 그때부터 생긴 담임 선생님이 지어주신 별명입니다. 태양의 후예 사항극 해주세요. 굳이 태양의 후예 상황극을 안 찍어도 내 얼굴이 이미 송중기인데? 굳이 상황극까지 찍을 필요가 있을까? 나 여러분들의 댓글 하나하나씩 읽어봤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의 댓글을 자주자주 확인을 해요, 여러분들. 항상 확인을 하고 댓글을 이제 답변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제가 소통을 조금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댓글이 너무 많아서 답변을 다 해드릴 수는 없어요.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댓글 네, 많이 써주시면은 제가 그걸 보고 이제 이런 영상을 좀 자주 만드는 시간을 가질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너무 섭섭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댓글 많이 써주시면은 제가 꼭 이런 영상이나 답변을 꼭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잉여맨이었고요,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참, 그리고 아래에 카카오 스토리 영상, 카카오 스토리도 여러분들 많이 구독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카카오 스토리 하시는 분들 저랑 함께 합시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